안녕하세요. 팔레옹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옹고 민사 애니카 사고 출동 지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37-1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스마트 애니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보예요.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스마트 애니카 에이전트. 요즘 이제 이렇게 근로자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사실상 뭐 근로자처럼 취급하니까 말을 안 쓰고 에이전트, 뭐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말 쓰죠. 그리고 피고는 이제 삼성 애니카 손해사정 주식회사야. 이제 결국은 원고가 패소한 건이나 근로자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건이에요.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 회사, 그러니까 손해사정 출동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사고 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 애니카 시스템 앱을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꽝 나면 거기에 이제 그 원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동시에 갈 수는 없고 원고 중에 이제 그 앱에 딱 보여서 딱 뜨면 나랑 가까운 사고 현장이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수락을 누릅니다. 그 수락을 누르면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거기로 가는 거죠.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는 사고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일을 하다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이제 피고회사에 청구한 거죠. 그래서 내 원심에서 져가지고 게다가 상고 기각돼서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고 출동 서비스 콜을 받는 에이전트 근로자인가?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북 지침이 있고 차량의 표지에 스마트 애니카라고 붙어 있고, 명찰도 차고, 복장도 같은 복장을 입고,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회사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지, 근로자성 표지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법원 중점으로 본 거는, 앱을 통해 출동 가능 여부를 표시하게 되는데, 수락 여부는 원고들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구역을 정해주는데, 그거는 업무의 특성일 뿐이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 이 사람이 그 관할 구역을 정해줬는데, 내가 오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중랑구라든지, 아니면 뭐 노원구에 가 있어도, 내가 콜을 안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열 일에 수수료를 받고 시기별 사는 거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텐데 이런 계약 기간 중에 렌터카 회사를 설립해서 겸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독립사업자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사한 게 결국 대리운전 기사죠. 대리운전 기사들이 콜을 받고 출동하고 거기서 이제 받는 건데 관할 구역 정하고 뭐 이래도 그거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특히 이 가이드북 지침이라든지 차량 표지, 명찰, 복장 요것만 가지고는 그런 근로자성 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에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이제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속적 관계이냐, 종속적 매여 있는 거냐, 아니냐. 근무 장소나 업무 방식을 지휘 감독할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안할 경우에 이유 손실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근로자를 안본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아쉬운 건 이렇게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근로를, 어쨌든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근로자를 제공하고, 근데 종속적 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동지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명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근로자성은 이제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이제 프리랜서 형태에, 실질적으로는 매여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관계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대법원이 너무 좀 애전방식으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